지금 리니지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할파스를 하나 주셨습니다. 초기 하나. 이거를 팔아서 수협 이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드디어 아대는 수렵 이벤트에서도 이거는 쓸수 있죠. 기사단 아이템 거금 들어갑니다. 사람이 있을까? 없는 것 같아. 아덴 주면 좋은데 안 주겠죠. 경험치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수렵 이벤트를 하면서 설명이 없어가지고 참기사 코인 몇개 필요하지? 100개 인형을 아직도 뽑아본 적이 없어. 이렇게 비싼데 진짜. 잠깐만, 왜 아데나가 20에서 밖에 없지? 아까 거기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구나. 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? 내가 이거 창수성은 여기서 사면 됩니다.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데들리스트라이크가 뭐지? 스킬은 기사단 조화로 살수 있어요. 이거 3개 다 배웠고, 이거 2개 배웠는데, 여기서 거의 이제 3시간을 해가는데, 순간이동 주면서 2개 먹었어요. 아무리 아인이 이래도 아이템 획득 확률이 150%인데, 그리고 여기는 아이템이 나오는 데입니다. 이 몽골리언트가 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순간이동 두 장, 철기 하나 주셔서 철기는 녹였고요. 이거 인형을 못 뽑고 있어요 아직까지. 너무 타이트하다 게임. 과금을 해야 되나? 근데 이 아덴 서버가 5만원밖에 안 되나요? 가끔 할래도 뭐 쬐끔하면은 티도 안 나고 무가금으로 하는 게 나아요. 근데 가끔 어느 분들은 야 게임사도 먹고 살아야지 과금 좀 해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핵가금러가 없는, 이제 그러면은 뭐한 달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돈이 있는 특정 유저한테 뭐 무한대로 쓸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5만 원, 10만 원 써서는 재미없잖아요. 똑같잖아요. 1000만 원, 2000만 원, 1억, 2억 쓴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5만 원을 쓰나 10만 원을 쓰나 똑같습니다. 빨리 75를 찍어서 버땅 가서 그 날빠나 이런 거 빨리 모아서 이제 아덴을 모으는 게 그게 정답 같아요. 발섬에서 이제 밤낮 해봤자 아덴도 안 나오잖아요. 템도 안 나오고. 근데 이제 75 되면은 뭐 본토는 무리고, 무가금, 소가금이 본토에서 사냥하는 건 무리고, 마이너스 날 거예요 아마. 버땅에서는 이제 이거 기사단 아이템을 쓸수 있으니까, 소모품을 거기서 이제 낡은 날빠 이런 거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75 찍기가 조금 하루 안에 안될것 같네.
지금 12시간 지났는데 서버 열린 지. 어제 저녁 8시에 열렸는데 지금 오후 8시입니다. 아니 아니 아침 8시. 딱 12시간째. 근데 맨날 켤 수가 없어요. 그 캐스트 하려고 그러면 말썽에서는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몹이 빨리빨리 젠이 되고 나한테 이렇게 오니까. 근데 옛날에는 이제 리마스터 초반에는 여기서 아덴도 나왔죠. 말섬에서 이제 아덴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해도 꽤 모았어요. 그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. 전에 초반에는. 근데 지금은 아덴이 아예 안 나오긴 하니까 본토 가기도 힘들어요. 옛날 아덴 나올 때 영상, 이 카드, 여기 카드 클릭하시면 볼수 있어요. 여기가 또 명당인 줄 알고. 이 새끼 뭐야. 싸워주지, 그럼 또. 이겨라, 제발. 그냥 누울게. 진짜 어설프다. 싸우려고 했는데. 진짜 어설프다. 켜놓고 있어야지. 이거를 PK 모드로 안 해놓으니까. 아, 눕힐 수 있었는데. 이 픽,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걸 켜놓고 있었으면 뭐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준비를 안 해놨네. 봤죠? 무가금인데 겁나 센 거. 어제 아이디 뭐였지? 한번 저런 사람은 이제 필드에서 보면 죽일 겁니다, 이제. 옛날에는 유하게 게임을 했는데, 그래도 좀 싸움 좀 하고 해야 되니까, 일단 영상 확인해 보면 이제 아이디어니까, 먼저 덤볐어요. 재사냥터인데. 자리 뺏으려고. 접는 순간까지. 저 사람 혼내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싸우면 재밌어요. 과금러들 있고 하면은 재미없어. 원래 프로 싸움보다 그 좁밥 싸움이 재밌는 겁니다. 좀 할만하면 제가 무과금으로 좀 오래 해볼 건데, 무과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 맞추기가 힘든데, 그런 것도 무과금으로 쳐주나요? 아덴을 모아서 팔아. 그 아덴 모아서 판 돈으로 패키지를 사는 거지. 액세서리. 그것도 어찌됐건 돈이 안 들어가면 무과금이죠. 아무튼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고, 그게 말도 안 된다. 이런 뭐 접어야죠. 근데 아덴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. 과금 안 하고, 캐릭이 약하면 물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. 아덴은 안 떨어져. 옛날에 제가 했을 때 그러더라고. 저번에.
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.